자, 마지막 시간 할게요. 마지막 힘좀 냅시다. 자, 부여에 대한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그 앞에 55쪽 한번 넘겨보세요. 그 부여란 나라 이치를 한번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머릿속에 아, 부여가 이쯤에 있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길게요. 자, 부여의 흥망성쇠 보겠습니다. AD 1세기경에 만주평야에 자리 잡은 반농 반목 선진국가였다. 반은 농사짓고 반은 목축업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D 49년에 중국식 왕의 칭호를 사용했으며 왕의 동그라미 칩니다. 네. 중국식 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 AD 49년에 해도 되고 AD 1세기라 해도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49년은 1세기가 되니까. 자, 그리고 고구려와 대항하였고 후한과 친교를 맺었으며 고구려 문장 때 병합됐습니다. 문장은 알다시피 5세기 최고 전성기였던 장수왕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문장 때 고구려 최대 영토 확보됐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짧게 했던 사람들은 선생님 강계초대왕하고 장수왕 때 최대 영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인 북부여가 멸망된 게 문제왕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여가 동부여가 있고 북부여가 있는데 마지막 북부여 멸망은 문제왕 때입니다.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정치제도 갑니다. 부여는 왕 아래 사가가 있어서 말, 소, 개, 돼지 가 있어 제가에 의해서 중요한 업무를 처리, 제가에 의해 합의의 왕을 추대하였으며 추대의 동그라미 쳐주시기 바랍니다. 추대. 보통 거기 밑에다 선출 X 적습니다. 추대입니다. 선출이라는 얘기는 선거에서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틀린 점이 되겠죠. 추대에 의해서 흉년에는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여 왕권이 되게 미약에 밑줄을 씁니다. 왕권이 강화됐다는 말을 쓰는데요. 미약했다는 단어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회의 단어 하나 보겠습니다. 이 제자가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제자. 가짜는 우리 한자로 본다면 더할 가짜죠. 더할 가짜는 그냥 우리 한자상의 뜻이고요. 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족장 모든 사람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에서 결정했다. 제가회의라 한다. 일명 사출도라고 그러죠. 마가, 우가, 제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봐주시죠. 마가, 우가, 제가, 구가. 말, 소, 돼지, 개. 동물을 상징하는 네 개의 부족장들이 국가의 총대사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죠? 제가의 국가 총대를 결정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왕이 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제가 해서 결정되는 왕권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사출도 중앙의 가들은 따로 사출도를 행정구역을 설정 각기 대사자 사자 등을 두어 통치하여 중앙과 더불어 오부제를 이루었다. 우리나라 윷놀이는 부여의 통치 조직을 놀이로 만들었다. 윷놀이판에 도계걸 윷모할 때이 오늘날의 윷놀이 원형이 제가의 유추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제도 농업과 목축 반농 반목 경제 단계로 말, 주옥, 모피 등이 특산물이 산출되다. 최소한도 말, 주옥, 모피는 밑줄 그어야 돼. 특산물이 말, 그 다음에 주옥, 보석의 일종이죠. 그 다음에 모피, 동물의 가죽 등이 특산물로 보였다. 사회 신분 왕, 제가 제가는 마가, 우가, 제가, 구가를 의미합니다. 모두 제자입니다. 가의 모든 걸 의미하기 때문에. 왕, 제가, 호민 등 지배층인 상호와 생산계층인 전쟁 때 보급품을 운반하는 하호, 그 다음에 노비, 세개 구분, 상호, 하호, 노비가 몇 주는 겁니다. 상호, 하호, 그 다음에 노비계층. 하호가 노비처럼 지물을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아셨죠? 말장난 칠 겁니다. 당장에. 여러분 다음 주 봐보세요.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보세요. 야, 이거 다 말장난이네. 이럴 거야.
그래서 제가 쭉 읽지 말라는 얘기야. 그 세 선 선생님 동그라미 쳐주세요. 밑줄 그어주세요. 구분하시는 것들은 다 말장난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보시면 100% 말장난이 8개 정도 9개 나올 겁니다. 10 문제 중에서. 자, 다음 오른쪽에 법률 봅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잡는다. 살인죄가 있었다는 얘기. 절도죄, 일책십이법. 절도죄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네. 남의 물건 훔친 죄를 갖다 절도죄라고 얘기하죠.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정도입니다. 신라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일책십이법. 일책이법. 이건 일반인입니다. 공직자. 요즘 공무원이죠. 공직자는 일책삼법이에요. 세배를 갖고 평생 동안 감옥에 가야 됩니다. 백제 공무원들은 부조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배를 갖고 평생 감옥에 가 있어야 돼요. 어때요? 여러분, 공직자 비리가 되게 요즘 많죠. SH 공사 뭐 난리 났죠. 그죠? 투자해서. 그죠? 이거 만들어 못할까요? 세배를 갚고 평생 감옥에 간다면 어떻게 부조리를 할까 안 할까? 자기 인생 망치는 거잖아. 그죠? 진짜 강력한 법을 만들면 우리나라 이거 만들면 돼. 어때? 선생님 왜 그러세요? 제가 좀 해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공무원 되자마자 이거 만들면 되겠어요? 만들어 괜찮지. 여러분들 정정당당히 할 거라 생각해요. 여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절도하다 걸리면 노비로 만들게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가장 함정 많이 파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에요. 백제 공무원들의 일반 범죄와 문제가 없죠. 일체기법이니까. 근데 공무원의 범죄는 아주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음죄는 사형에 처한다. 아까 고조선의 8조법에는 간음죄가 없습니다. 간통죄가. 근데 부여에는 간음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 부녀자의 투기는 사형에 처하고 그 시체를 남쪽 산에 썩게 하는데, 이거 별표 갑니다. 이거 사료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료를 통해서 이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옳지 않은 거 물어볼 거란 말이야. 예, 부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녀자의 투기는 사형에 처해야 돼. 그 시체를 남쪽 산에 버려 썩게 한다. 단 시체를 가져가려면 우마, 소와 말을 바쳐야 된다. 그 의미는 가부장제 사회고 일부 다처제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부인 입장에서는 첩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시기 질투하게 되겠죠. 이게 뭐냐고 얘기했지. 당연히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잊어먹지 말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부여라는 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 제도 때문에. 왜? 선생님 남자니까. 장가를 여러 번 갈 수 있지 않을까? 결혼을? 이렇게 얘기했던 여자들이 짐승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 그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어디? 부여.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선생님 보세요.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라? 부여. 일부 자체를 줄 수 있잖아. 여성들한테 물어볼게요.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 부여. 왜? 내가 결혼해 나눠도 자기 남편 여러 부인을 줄 수 있잖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싫지. 내가 가장 싫어하는 나라. 부여. 왜? 잊어먹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기억하세요. 네. 풍속 갑니다. 풍속. 첫 번째, 영고. 영고. 그 영자 꼭 기억하세요. 환영할 영자에 선호세 살짝 연필로. 나중에 잊어먹자. 환영한다. 환영합니다. 웰컴. 고자는 북고자입니다. 북을 빵빵 치면서 환영합니다. 음식을 많이 장만해놨습니다. 시간 되신 분 오셔서 고기와 술을 좀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고. 수렵사의 전통을 보여준다. 동물을 많이 잡아서 같이 공유해서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거죠. 12월에 했고요. 가문을 즐기며 재수를 풀어주겠다. 기록에 보면 일주일 동안 놀고 먹고 막 춤추고 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 가무. 아마 여기 젊은 친구들 노래방 가면 마이크 안 놓는 사람들 있죠. 내가 마이크 잡으면 절대 친구한테 뺏기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진짜 쓰러질 거야 하신 분들. 아, 이거 전부 다 연구와 관련돼 있지 않나. 자, 이걸 우리 보통 제천행사라고 하죠.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얘기죠. 제사 지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술과 음식은 당연히 마련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같이 나누어야 되니까 보자는 겁니다. 부여는 연고라고 하는 재천 행사 있다는 거예요. 한 해 농사 잘 지은 것들 내년에도 잘 되게 해달라고 지원하는 것들. 대신에 많은 음식을 장만해서 와서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춤추고 노래하고 막 3박 4일 동안 논다는 거예요. 부여의 연고. 이건 12월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려, 동맥, 시월입니다. 그 다음에 동해, 무천입니다. 시월입니다. 삼한. 삼한은 봄과 가을 두 번 하게 됩니다. 5월과 10월 같이 하게 됩니다. 10월에 하나 하는 것, 그 다음에 5월에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월에 하는 것, 계절제. 수린 날, 이렇게. 공통적인 건 전부 다 뭐죠? 10월이죠. 보시면, 고구려 동맹, 고구려 동해 삼한은 다 10월이죠, 이렇게. 10월, 10월. 의미가 없죠, 이거. 10월이니까. 다 공통적인. 근데 요거 이제 12월이기 때문에, 예, 알아두세요, 뜻이죠. 12월 하게 된 첫 번째, 을력의 영향이죠. 12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여만 유일하게 1년을 12개월로 본다는 거예요. 나머지 나라는 전부 다 1년을 10개월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달이 10월에 일들을 다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중국의 나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의 달력이에요. 그래서 그걸 을력이라 불러요. 그래서 요 나라만 유일하게 1년을 12개월로 본다. 마지막에 을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렵사의 유습이에요. 유습 또는 유풍이라고 불러요. 봐보세요. 12월이면 부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잖아요. 부여가. 올날에 하얼빈이에요. 중국 하얼빈 역이라고. 그 근방이 부여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우리 안중근 의사가 청소하는 곳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얼빈 역에서. 그게 되게 추운 날씨거든. 12월이 되면 영하 40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엄청나게 춥죠. 그러면 동물들이 전부 다 동굴로 들어가거나 숨어버린다고. 이들은 주로 수렵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 근데 12월에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럼 하얀 설원이에 동물들이 나오는 것도 어떻게 하늘에 내 눈이 보인다는 거지. 그럼 화살을 이용해서 이때 수렵사의 유풍이 때문에 많은 동물들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수렵사의 유풍이 남아있다. 같이 나눠 먹는 음식이 이게 연고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시월입니다. 자, 그럼 빠진 나라들이 있지. 뭐가 빠졌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빠졌지.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 옥조도 빠졌지.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 신라, 백제, 신라, 옥조. 가야란 나라도 빠졌지. 그죠? 분명히 이 나라들도 이런 게 있었을 거야. 그런데 왜 없죠? 우리는 기록이 아무것도, 우리 역사책 가장 빠른 게 뭐야? 삼국사기야. 고려시대. 중국 문헌에 기록이 없어요. 중국 문헌에 남아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쓸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게 없는 게 편하지. 있어봐요. 쫙 나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그럼 여기 핵심은 뭐예요? 요거예요. 부여의 12월 달에 을력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다는 사실. 하늘에 제사 지내고 올해 풍성한 거 고맙게 생각하고 내년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원하는 것들. 왜 이걸 할까요? 이 나라들은? 그냥 먹고 띵가띵가 놀으면 되는데 왜 다 모아서 하려고 할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SNS라든가 TV 매체, 신문 방송이 활달하게 움직이는 시절이 아니에요. 그럼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것은 이런 기회밖에 없는 거야. 그럼 뭐죠? 소통하고 가장 중요한 건 단결이 필요해요. 어떤 의사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단결이 필요해요. 야, 우리 같은 나라야. 우리 같은 민족이야. 싸워야 돼. 합쳐야 돼. 뭐 이런 걸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정보 전달력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행사라 보시면 돼요. 자, 이어서 갑니다. 순장 풍습이 있다. 순장.
그 순장은 이 나라를 거의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족 장들이 죽게 되면 그 밑에 모셨던 애들 있지. 전부 다 죽여서 같이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 불러요. 되게 잔인하죠. 네, 얼마나 잔인하겠습니까? 어른부터 꼬맹이까지. 어른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되게 꼬맹이가 죽는 건 진짜 이건 좀 그렇죠. 파란만장해가 신분이 낮다고 해서 모셨던 사람이 죽었다 해서 묻어버리는 걸 순장이라 불러요. 그래서 부열한 나라에는 영고와 그 다음에 순장 제도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형사치수제입니다.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로 인해서 일부 다체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부여, 고구려, 흉노족 같은 유목민, 즉 반농, 반목 국가에서 등장합니다. 흉노족, 중국의 흉노족, 그 다음에 부여와 고구려 사람들 형사치수제입니다. 형이 죽었다. 장가들치 형수에게 장가들에게 됐다. 꼭 기억하실 건 반농 반목 국가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형사치수제. 형사치수제는 곧 일부 다체제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 왜?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형수를 취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취하는 게 낫겠다. 아주 잘 나오는 부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성술 봅니다. 점성술, 점복 또는 우제점법. 소를 죽여 그 굽으로 기둥을 점치는 행위, 점성술, 우제전법이 줄었습니다. 우제전법. 소를 죽여서 말, 굽을 본다는 거죠. 이건 여백에다 적습니다. 고구려도 있어요. 부여만 있는 게 아니라 고구려에도 우제전법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여란 나라와 고구려 전통이 거의 같아요. 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부여에서 정치적 어떤 파워 게임에서 밀렸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주몽이에요. 주몽이 세운 나라는 뭐예요? 고구려예요. 그래서 부여의 제도와 고구려의 공통점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성장한 나라가 자기 고국이었던 부여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자기가 익숙한 제도를 그대로 고구려에다 적용시키는 거예요. 뭐 법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제가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거의 대부분. 제가 새로운 나라 하나 줄게요. 오케이? 대답해 보세요. 초등학교 몇 년짜리 만들 거예요? 금국자 본인이. 응? 중학교 몇 년짜리 만들 거예요? 말로 하셔도 되는데 굳이 꼭 네, 3년. 고등학교 몇 년짜리 만드시겠어요? 뭐죠? 그 이유는 뭐죠? 익숙함이야. 내가 가장 잘하는 걸 꼭 같이 적용하는 거야. 여러분 생활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했던 생활 패턴이 계속 일정하게 반복됐죠. 그죠? 한번 생각해 봐. 반복되잖아요. 일정하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가끔씩 그 패턴에서 벗어나게 되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분들, 선생님 4시에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4시에 지금까지 맞춰줬어. 선생님들, 앞에 선생님, 뭐, 다른 선생님들. 선생님 1시간 더 하겠대. 쉬어야 돼. 집에 가야 되는데. 부담스러워졌지, 갑작스럽게. 갑자기 한국 사람 잘 됐다가 갑자기 한국 선생님 미워졌죠?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1시간 더 한다고? 이런 생각하고 계세요. 패턴이 익숙하면서, 익숙해지면서 잠깐 벗어나게 되면 짜증나고 힘들어져요. 예, 네,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여의 주몽처럼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과 저만이 알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얘기죠. 주몽처럼 제가 여러분들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곧 끝내드릴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길들이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내가 항공사 수업은 5시까지 하는구나. 내가 딱 패턴 맞춰서 오세요. 4시에 사이클 맞추면 여러분 힘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포기하고 오라는 얘기, 1시간을 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백일을 숭상했다. 백일이라는 말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백일을 하얀 옷을 자주 입었다. 중국말로 바꿔볼까요? 백일 중국말로 바꿔보시죠. 호복 좋아요. 호복. 하얀 옷. 그래서 우리가 백이민족이라는 단어를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그죠? 부여에서 출발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을력, 은나라의 달력, 1년을 몇 개월 잡았다고요? 유일하게? 12개월 잡았다. 을력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게 원래 의문의 변화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음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음력 생일,
가끔 하지 않나요? 여러분 부모님 중에 뭐 할머니 중에 음력 몇 월 며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다 양력 세잖아요. 그죠? 현대인들은 그죠? 근데 요거 그다음에 장례 왕이 죽으면 옷값 한나라 때 임금의 장례 쓰는 각가지 기구를 얘기하는데 옷값을 사용하였으며 또한 사망 후에 시신을 오래 두었다가 묻는 풍습에서 여름에 얼음 옷값하고 얼음이 줄었습니다. 옷값 장식 장례를 되게 화려하게 해주는 것 같다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을 사용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신의 부패가 빨리 오죠. 바닥에다가 얼음을 쫙 까는 거예요. 얼음을 사용했다. 중국과의 관계, 혼인동맹을 맺기도 하였고 이장 강구금에 침입했을 때 강구금 밑줄 곳이죠. 이 나라 장수 강구금에 침입했을 때 부여는 이에 군량을 제공하여 동맹관계를 고수하였다. 강구금 밑줄 곳입니다. 이걸 설명을 할까요?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다. 자, 볼게요. 글로 공부하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 정도는 알죠.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와 중국의 삼국시대는 겹쳐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고기실러 이초고 삼국 다 삼국시대예요. 이초고 이나라 청나라 오나라 이거 누구예요? 조조. 여기 누구예요? 유비 손권이죠. 세계가 삼국시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때 고구려하고 여기 부여란 나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 고구려에서 이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여기 요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걸 서안평이라고 합니다. 서안평은 중국으로 건너가는 관문이에요. 왜일까? 잘 보세요. 여기에는 중국의 한사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 국내성에 수도를 두고 있는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요동과 요서를 우리 다 땅으로 해둔 나라가 있었죠. 고조제라는 나라가 있었죠. 그런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즉 한나라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말았죠. 그리고 여기 한사군이 설치됐죠. 자, 그럼 부여에서 탈출했던 주몽이 여기에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다고, 고구려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럼 주몽은 부여로부터 벗어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옛 고조선의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된다고. 회복해야 된다. 이해가셨어요? 회복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간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 서안평을 뚫어야만이 얘들을 차단시킬 수 있어요. 이 나라로부터 정보, 군사정보, 식량정보들이 다 한사군에 지급되고 있다고. 한나라는 멸망하고 한이 이쪽으로 세계를 쪼개졌다고. 조조로부터 지원받는 나라가 여기 마한 변한, 아니 낙랑 임둔, 진번 이런 나라 한사군이라고. 그래서 공격하게 됐다고. 이때 이 나라의 강구금의 공격을 받게 됐다고. 우리 그걸 실패하게 됐다고. 이때 부여의 액션이 뭐냐는 얘기야.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를 도와줬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에다 군량민을 제공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미국과 북한이 전쟁 나게 되면 같은 민족인 우리가 북한을 도와줄까요? 미국을 도와줄까요? 미국과 가족 동맹국가이기 때문에 북한을 옥죄겠죠. 이렇게 어떤 방법이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에게도 도와줄 거야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데올로기와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면 북한을 우리가 도와줄 리가 없죠. 도와줘야 되면 난리가 나겠죠. 미국과 북한 한번 붙었어. 우리가 어떻게 옥죄고 들어가겠지. 야, 미국 시작을 우리 민족을 까면 돼.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게 되면 아, 같은 민족인데 왜 그러죠?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부여는 이 나라의 군량들을 제공하고 이만 조선을 경계하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데 글로만 공부하게 되면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자,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부여의 멸망. 모용왕의 침략을 받아 현황민 5만여 명의 부여인이 포로가 잡혀가는 사건이 벌어졌고 모용씨가 세망하자 고구려 부하에 놓였다가 왕족이 고구려 문제왕한테 항복하여 멸망하였다. 문제왕 밑줄 것이고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거 북부예요. 앞에 부여, 제일 앞에 부여 멸망에다가 살짝 지분해요. 이렇게 북부여가 멸망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여는 동부여가 있고 북부여가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북부여가 멸망하게 되었다. 자, 58쪽 가겠습니다. 58쪽. 자, 옥조와 관련된 부분 가겠습니다. 옥조와 동의 공통점이 뭐냐면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옥조와 동의 공통점은 왕이 존재한다. 사료로 제시한다면 이 두 개 나라 무조건 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옥조 아니면 동해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보면 돼요. 문제를 풀 때. 자, 옥조 갑니다. 이치. 함경도하고 강원도 북부 지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각 읍나기는 읍군이나 삼노라는 군장이 자기 부족을 다스렸으며 읍군 삼노 밑줄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군장국가에 머물었다. 군장국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군장국가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고구려 태조왕 때 동해는 고구려 신라에 흡수됐다. 태조왕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태조는 주몽이 아니고요. 태조는 우리 보통 동명상왕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태조왕은 6대조입니다. 6번째 왕이라는 뜻입니다. 예, 태조왕. 그 다음에 경제 갑니다. 어물, 소금, 해산물이 풍부했다 정도 체크하고요. 풍속이 가장 잘 나오는 겁니다. 민면일지하고 골장제에다가 별표를 한 3개씩 하겠습니다. 부여나무 가장 많이 나오는 중에 하나가 민면일지입니다. 예부제라고 합니다. 예부제 밑줄 보시고 어린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기르는 며느리를 삼았는데 성인이 되면 본가에 다시가 들어와서 신부의 가족들이 신랑을 집에 돈을 요구하고 돈이 지불되면 신랑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종의 매매원에 밑줄 그었습니다. 잠깐 언급할까요? 민며느리제에 대한 부분이니까 너무 시험이 잘 나오기 때문에 삶에 팔매 사고 팔았다. 보통 우리 공인중개사 가다 보면 이렇게 유리창에 아파트 매매 막 이런 다 아파트를 사고 팔아준다는 얘기거든요. 그 중개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하는 거고 민면제라는 건 사고 팔았다. 봐보세요. 민이라는 단어는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주로 표시할 때가 민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을 거예요. 아들과 딸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두 집안이 부모님들끼리 서로 정략결혼을 약속했다고요. 자, 약속하게 되면 결혼시키자고 얘기한다면 B라는 남자의 딸을 A 집으로 보낸다고 이렇게 꼬맹이를 갖다가 그리고 여기서 양육을 전부 하게 돼요. 일정한 나이 16세 정도 전후가 되면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28청춘하게 되는 거 28이 16에서 15, 16세 정도 되면 다시 이렇게 다시 딸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B라는 남자는 A집에 결혼을 하겠냐고 유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혼시킬 거야 하고 유무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A집에서는 여기에 이걸 보냅니다. 우마와 토지를 보내고 허락을 요구합니다. 소와 말과 일정량의 토지를. 그럼 이게 오케이 하게 되면 다시 결혼이 성사됐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죠? 민며느리제. 아무것도 없는 집에 여기에 우마, 소의 수합, 여기는 며느리를 갖게 됐다. 일종의 사람을 인신매매하듯이 사고 팔았다. 지금 여러분 여성분들 아빠가 아빠 친구끼리 이렇게 하죠 하면 어떻게 해? 아빠 죽이려고 하겠까 여러분들이 그죠? 아빠가 뭔데 내 인생에 결혼 문제까지 개입하냐고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면 고맙지만은 이건 지극히 내 개인적인 부분인데 여기까지 터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여러분 바락바락 갈 거거든요. 아버지만 잡아먹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요즘 여성들이 포통해야죠. 그죠? 이게 민며느리제예요. 꼭 기억하시면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골장제 보겠습니다. 두벌 묶기 세 골장 가동. 요 최근 기출이에요, 이게. 최근 기출이요. 써놓은 앞에다 최근 기출을 적어놓습니다.
자, 두벌 묶기, 쇠골장, 가족 공동묘.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한 후 그 뼈를 추려서 가족 공동 무덤인 목각에 안치하는 풍습이다. 또 죽은 자의 양식을 양식을 쌀을 담은 항아리를 매달기도 했다. 자, 두벌 묶기, 그 다음에 쇠골장, 뭐 골장제, 가족 공동 무덤이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략 이렇게 놓고 가매장 하는 거, 이렇게 땅을 파지 않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무 커다란 걸 막고 이렇게 동물로부터 이렇게 막을 수 있게끔 하고, 이게 3년쯤 지나면 이게 시신이 다 부패하고 뼈밖에 남지 않아요. 그럼 여기에 결제 가족 공동묘에다 이렇게 이동해서 안치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우리의 1900 기록에 하면 1960년대까지 전라도 지역과 경상도 지역의 일부에도 이게 실시가 됐어요. 가족 공동묘는 아니지만 이게 시신이 부패하고 뼈만 남으면 다시 그때야 장례 치르는 풍습이 우리 한반도 남부 일부지만 60년대까지 존재했다는 겁니다. 되게 먼 제도가 아니에요. 장례 풍습은 그게 계속 유지되어 오거든요, 이게. 이런 풍습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항아리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을 항아리에 담아서 일종의 뭐죠? 영혼 불명신앙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지만, 육신은 죽었지만 이건 살아있다고, 정신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영혼이 배옥과 천마 밑에다가 항아리에다 쌀을 집어넣는, 언제든지 와서 먹을 수 있게끔 하라는 얘기야. 이게 옥조의 풍습이에요. 근데 지금 수업을 들을 때 이게 다 이해 간단 말이지. 근데 이게 막상 모의고사를 풀거나 시험장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럴 때 암기가 필요해요. 옥민항해요. 옥조의 민면을 제가 항아리제도 딱 체크하면 돼요. 왜? 시험장 가면 이게 옥전지 동해지 도통 생각이 안 나요. 왜? 책을 보면 다 알지,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래서 옥민항 이렇게 암기하셔서, 아, 옥제에는 민면을 제와 항아리에 쌀을 접어놓은 영혼 불명신앙이 남아 있었다 정도로 딱 체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해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 동해가 있고 또 뭐가 있나? 아, 사만도 있구나. 예, 충분히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여기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이 없고, 읍군 삼로 고수 군장이 하오를 다스렸다. 원래 강원도 북부지방 동해안 이차했다. 특산물의 별표를 한 세 개 하겠습니다. 당군, 가마, 반합피 별표 세 개. 매년 나오고요. 다 맞으라고 주는 겁니다. 보너스 문제입니다. 당군, 활이죠.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예요. 써놓으세요. 박달나무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 네. 당궁. 이거 섞이면 틀리면 안 돼요. 예. 네. 박달나무로 만든 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맥궁이죠. 맥궁은 상하와 세부치를 접합해서 만든 활이에요. 맥궁이 훨씬 더 활약이 좋아요. 유해사거리도 탄력도 되게 강도가 세요. 한숨에 제압할 수 있어요. 상하는 뭐죠? 코끼리 뿔을 갖다가 재료를 썼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있나요? 동물원에 가면 있긴 하지만 들판에서 코끼리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주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겠어요? 인도에고 우리 인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와 교역이 있었던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또 실은 또 사실이에요. 고구려 무덤에 장군 무용총의 무덤 보면 여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여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명의 여성들이 춤추는 모습이 보여요. 무용총에 그 패션이 줄무늬 패션이에요. 땡땡이 줄무늬 패션이라 해서 인도의 그 당시 복식이 복식사를 보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도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에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땡이 줄무늬 패션과 상하 같은 게 수출이 수입이 됐을 거고 우리 게 또 수출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문화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것들, 맥궁, 땡땡이 줄무늬. 왜냐하면 땡땡이 줄무늬는 하얀 옷에 점이 이렇게 막 박혀있는 거, 군데군데 박혀있는 걸 땡땡이 줄무늬 패션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인도의 패션이 우리나라에 건너왔다는 거죠. 인도와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당궁, 그 다음에 가하마,
가나안은 과일나무 밑을 말이 지나가는데도 닿지 않을 정도. 열정에 지지도 조랑말 정도, 조그만 말들. 그 다음에 바너피, 동해안이니까 바다 표범을 잡아서 가죽만 파는 것들. 바다 표범 가죽, 바다 표범 가죽 바너피가 유명했다. 누에를 쳐서 실크를 뽑아내는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 방직 기술 밑줄 긋고요. 풍속, 제천 행사님이 설명드렸습니다. 10월달에 무천, 무천. 결혼 풍속, 조계원의 밑줄 긋습니다. 되게 잘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동해의 결혼 풍속, 조계원입니다.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족애혼이라고 합니다. 같은 시족끼리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는 걸 족애혼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괜찮죠 이것은? 왜냐하면 같은 근친혼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자식들에게 어떤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되게 병폐를, 이건 결과적으로 경험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요, 체카란 제도.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 다른 지역, 다른 시족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 사유재산을 인정을 했다가 하는 부분들이 체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주거, 부뚜막을 갖춘 부엌과 난방시설을 갖춘 철자, 여자의 집터에 거주했다. 철자와 여자의 밑줄 그었습니다. 동해입니다. 지금 이 공부하다 보면 선생님 옥자가 청동기 문화인가요? 철기 문화인가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같아요? 옥자와 동해가 청동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예요? 철기 문화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아셨죠? 고조선 이후부터 다 철기 문화이기 때문에, 고조선 이후의 나라들 다 철기 문화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 요거 그게 가셔야 됩니다. 철자, 여자 밑줄 그었습니다. 예. 부엌과 난방시설, 철자, 한자의 철자, 여자 모양의 예, 집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살던 집을 폐기하고 불태워버리고 호랑이를 산신으로 별표갑니다. 최근에 기출 지문이에요. 질병으로 사람이 죽으면 집을 태워버리고 호랑이를 산신으로 모셨다. 그 밑에 보시면 철자형과 여자형의 집터 모습이다. 자, 마지막 3안 갑시다. 3안까지 빨리 끝낼게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3안 보겠습니다. 3안 꼭 나올 수 있는 것만 할게요. 자, 3번 보겠습니다. 3안 전체 중앙 집권적 왕은 없었으나 사만의 총연맹장으로 진왕이 추대되고 진왕이 밑줄 그었습니다. 오늘의 천안지역을 얘기합니다. 그 밑에 각 지역의 거수가 있고 대족장이 신지견지 읍차불에 밑줄 그었습니다. 신지견지 소족장 읍차불에 등이 군장이 세력을 지배하였다. 다시 합니다. 신지견지는 큰 저수지를 관리한다. 읍차불에는 작은 저수지를 관리한다. 써놓으시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만이라고 하는 나라는 되게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저수지에 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지견지는 큰 저수지를 물 관리하는 것, 읍차불에는 작은 저수지를 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보시면 됩니다. 종교, 소도, 천군, 재정분리, 이건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아셨죠? 역할, 신구문화의 충돌과 갈등을 완화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신문화는 뭘까요? 철기문화. 구는 뭘까요? 청동기문화예요. 신문화인 철기가 청동제의 무기를 물리쳐버린 거예요. 충돌과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 소도에서 신성지역으로 범죄자가 도망가도 잡지 못하게 했다. 가끔 요즘에도 범죄자들이 죄를 저지르고 명동성당에 절간에 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가서 잡을 수는 있겠지만 입구에서 수도합니다. 왜냐하면 종교시설을 침범했을 경우에 되게 정치적 문제, 종교적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에 주지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천주교면 신부님을 통해서 아, 범죄자가 이 시설 안으로 도주했습니다. 설득하셔서 인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경찰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거기 들어가서 범죄자를 체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에서는 아직까지도 지켜주고 있는 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솥대, 솥대 하나 밑줄 그었습니다. 예, 솥대에 너쁜 나무라 무당의 꽃이면 하늘로 비상하려는 염원을 담은 것이고 삼박자의 무당들은 천지인의 합의를 그랬다. 솥대, 우리 마을 어귀에 가면 솥대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일종의 경계석 표시하기도 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경제, 벼농사, 저수지가 되게 많이 축제됐다. 김제의 벽골제, 밀양의 수산제, 제청의 의림지, 상주의 공금지, 변환의 철의 별표가 합니다. 낭당과 일본에 수출을 하게 됐다. 변환입니다. 우리 마한 변환 진환인데
마산 성산동 김해 야철지가 유명하다. 별표 한 3개 가겠습니다. 되게 잘 나오는 모임입니다. 변환입니다. 그 다음에 기틀집이 줄었습니다. 기틀집. 통나무로 만든 집입니다. 우리 집을 이렇게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본다면, 이 전체를 이렇게 앞면, 뒷면, 옆면, 옆면, 전체 4개면을 전부 다 통나무로 연결하고 이 틈새가 또 발생할 수 있겠죠. 중간중간에, 그죠? 그럼 여기 이제 흙으로 메꾸는 방법을 타겠어요. 이건 다 통나무고요. 통나무 사이사이를 흙으로 메꾸는 방법, 이런 집들을 기틀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풍습 보겠습니다. 둘에 우리 1교시 때 했던 겁니다. 예, 마을에 공동 작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제철행사 5월에 수린날, 10월에 계절제. 그 다음에 무덤. 예, 장례식 큰 새의 날개를 사용했다. 그 다음에 죽음요미 줄여서 죽음요. 오른쪽에 죽음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에. 커다란 부족장의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사이드로 보시면, 예, 구멍이 뚫려 있는 모습 보이죠? 여기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에요. 일종의 한올 시설을 통해서. 참고로 그 일본의 천황의 무덤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천황 무덤이라고 되게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한 20년 전에 우리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 전라도 영광, 그 다음에 뭐 해남 뭐 요 지역에서 이게 다수가 발견돼서 죽음요. 그러니까 일본 황실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무덤이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본 학자들이, 고고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건너와서 막 실제로 가서 답사하고 보고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학술대에서 발표를 막 해서 와 대단한 거 발견돼서 막 박수 쳤어요. 그리고 일본 가고 역으로 이상한 얘기를 해요. 드디어 우리의 천황가의 무덤이 우리 세력 일부가 한반도에 건너가서 일정 지역을 통치하고 그 사람이 죽어서 이런 무덤 형태를 만들었다. 불화를 너무 심하게 쳤어요. 일본 학자들. 그 새끼들은 앞에서 이런 말하고 뒤에서 다른 말 하는 놈들이야. 일명 호박씨 가는 애들이야. 우리나라 사람들 그게 없거든요. 그냥 김은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 애들은 앞에서 뒤에 가서 막 이상한 얘기 하는 애들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죽음이어요. 네. 참고로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편두. 사만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곧 돌로 머리를 눌러 납작하게 만들었어요. 이상한 풍습이 있어요. 애와 일본과 가까웠기 때문에 남녀가 문신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문신을 되게 많이 하죠. 젊은 친구도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 문신의 가장 오래된 역사는 삼한시대에 이미 문신이라는 게 있었다는 사실. 네. 그다음에 악기는 특별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한까지 네, 공부한 걸로 하겠습니다. 수업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고대사회부터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